캠프 데이비드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위한 거예요. 이에 그 큰 가지가 네. 사실은 그 한반도에 유사한 전쟁이 났을 때 네. 바로 일본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였거든요. 이게 핵심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암묵적으로 네. 이 한반도의 바다에 오염수, 핵 오염수를 뿌리는 것을 갖다가 용인하게 한 것인데 네. 저는 이것이 제2의 천진조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아, 제2의 천진조약이다. 예, 예. 천진조약이 내용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중국과 일본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죠. 네.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주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. 이것은 바로 일본의 평화법을 폐기하게 만드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. 군대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네. 일본이 군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진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제2의 정한론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인 거예요. 네. 이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의 자체가 저는 완전히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네. 어떻게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? 여기에 네. 더해서 바로 핵 오염수를 갖다가 무단 방류하겠다, 무단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한 것 자체가 네. 저는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예. 국민의힘 그 대변인들 나와가지고 네.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맞습니까? 이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. 네.